2007-2008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오늘 안양 아이스링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계석에요. 아주 반가운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안현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들고. 예. 갑자기 저희가 모셔놓고 좀 놀랬죠? 네. 예. 예. 오늘 저기 안상민 선배가 꼭 안현수 선수를 모셔야 된다고. 네.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요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공백기 동안에 선수를 안현수 선수를 전혀 보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작년부터 아킬레스가 좀 안 좋아서 우선 5월 달에는 교생 실습을 나갔다 왔고요. 교생 실습까지요? 네. 학교에서 인기가 꽤 좋았겠네. 모교라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대로 계시고 하셔서 네. 잘 지내다 왔고요. 6월 달부터 재활 치료를 좀 받고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 탄지는 좀 한 달이 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몸 컨디션이 많이 좋진 않은데 이제 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 월드컵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저기 팬들한테 선물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여줘도 이게 다 저 팬들한테 받은 선물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팬들이 많죠? 네?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워낙에 또 저 잘생긴 외모에 네. 또 이 국제대회에서도 참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네. 안현수 선수의 인기가 참 대단한데 네. 그만큼 이제 뭐 좀 어깨가 무거운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국가대표로서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좀 힘들었어요. 1년 동안 작년 1년이 더 많이 힘들었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또 목표를 하나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선수권이라는 대회에서 제가 5연패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이게 더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올림픽 메달이 제일 큰 메달이기 때문에 그 메달도 잃었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목표를 삼고 있는 거는 세계선수권 6연패를 해서 양양이 선수가 갖고 있는 6연패를 한번 깨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2010년 올림픽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네. 올해 아무래도 그 올해 세계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네. 아무래도 부담도 클 거예요. 좀 그래도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가 네.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 또 열심히 해서 꼭 6연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준준결승 시작을 하는데 네. 이따가 또 와서 부탁해요. 네. 네. 국가대표 안현수 선수와 얘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 1000m 이제 준준결승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4조로 편성이 돼서 1조가 출발을 했습니다. 변천사, 전지수, 정바라, 김민정 4명의 선수입니다. 네, 지금 전지수 선수 앞에서 움직이고요. 지금 예. 네, 김민정 선수가 다시 선두로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치고 나오는데요. 지금 자리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치고 나옵니다. 준준결인 만큼 예. 지금 딱 두 명의 선수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3위 기록이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1, 2위 서로 눈치를 보면서 김민정, 전지수 지금 변천사 선수가 지금 3위로 가고 있고요. 예. 정바라 선수 바깥에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맨 뒤에서 지금 자리 잡기가 여의치 않죠. 지금 않습니다. 스피드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1번의 김민정, 경희대 김민정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바퀴 남았는데요. 예. 선수들 스피드를 조금씩 더 내죠. 다리를 잡고 있는데 다리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바퀴수가 예. 남았을 때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스피드가 나면 더 이상 뒤에서 나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김민정, 전지수, 변천사 순입니다. 정바라가만 뒤에 있고 자 이제 세 바퀴 정도 김민정 선수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자 선수들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천사 선수 움직이려고 자. 하고 있죠. 자 변천사, 전지수 자 인코스를 안쪽을 안쪽 자, 지금 예, 2위냐 안쪽. 자, 전지수 선수 내주지 않죠. 2위. 아, 자 지금 나보다 바뀐데요. 자 지금 네, 정바라 선수 들어옵니다. 자 정바라 선수 2위고요.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2위까지입니다. 김민정 1위, 그리고 정바라, 전지수 1위는 네. 그대로 정바라 선수입니다. 정바라입니다. 네, 지금 김민정, 정바라 1, 2위로 들어왔고요. 예. 지금 전지수 선수와 지금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요. 중간에 지금 심판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김민종이 레이스를 계속해서 1위를 달렸고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맨 마지막에 있던 정바라가 네, 지금 전진 선수가 지금 2위로 달리다가 예.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드밴티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예. 결과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온 수는 김민정, 정바라, 변천사, 전지수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레이스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변천사가 뒤에 있고 자, 변천사 선수가 인코스를 지금 들어가면서 아, 네, 지금 실격이 변천사 선수가 실격이 예, 되나요?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오히려 두 명의 싸움에 반대로 지금 16번의 정바라 선수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김민정, 정바라 순으로 지금 예선 1조 네, 지금 전지수 선수는 예. 어드밴테이지로 지금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2위로 달리던 조들은 이렇게 변천사 선수와 충돌이 있었죠. 그렇군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1조는 3명이 네, 3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하겠군요. 준결승이에요. 네. 자, 여자 1000m 준준결승 1조 경기가 끝이 났는데 11번에 김민정 그리고 정바라 그리고 전지수까지 3명이 지금 이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2조입니다. 박승희, 신세범, 강윤미, 손수민 선수가 나란히 지금 서 있습니다. 예선 2조 출발합니다.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22번의 박승희가 앞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치고 나오는데요. 26번의 손수민 2위까지 내다봅니다만은 지금 자리 싸움이 처음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예. 25번의 박성희 선수가 선두 그리고 15번의 신세범이 2위 손수민이 3위입니다. 맨 뒤에는 30번 강윤지 선수가 약간 뒤쪽 내려와 있고요. 여자 1000m 준준결승 2조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박성희가 선두 그리고 신세봉이 2위입니다. 자리를 전혀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 코치박스에서는 코치님들이 지금 계속 유지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박성희 신세봉 예, 순인데요. 신세봉 선수가 지금 예. 스케이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 뒤에서 지금 자, 이제 한 바퀴인데요. 자, 1, 2위까지만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박성희 신세봉 선수입니다. 자, 박성희 선수 맞습니다. 자, 신세봉 그리고 26번의 손수민 들어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박성희 선수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줬는데요. 예. 아, 지금 블록을 지금 건드리면서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하. 한순간에 예, 순위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 네. 박승희가 레이스 내내 지금 선두를 달리다가요. 네. 아, 지금 여기서 미끄러졌죠. 블록을 건드리면서 중심을 예. 잃어버렸죠. 신세범 손수민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신세범이 1위 그리고 2위로 손수민이 들어오면서 네. 아, 이 순간이 지금 1, 2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바꾸어버리죠. 이렇게. 그러게요. 예. 야말로 순식간에 바뀌면서 광문고등학교의 예. 신세범 그리고 세화학 여고의 손수민이 지금 1, 2위로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참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희 선수가 떨어지면서 1, 2위 결정이 났고 이제 신세범 선수가 1위로 들어왔습니다. 이 박성희 선수는 역시 이제 중학생이니까요. 아무래도 레이스를 운영하는 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선 4